안녕하세요. 준지 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사람의 운까지도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1960년 경자생 GT분들에게 시기적으로 2024년 갑진년에 한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해당되시는 내용을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면 2024년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6가지의 방법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기준, 생년과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문 부정, 더부정 등과 같이 본인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해당되시는 부분이 제외되거나 변동 또는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960년 경자생 GT분들이 2024년에 운을 바꿀 수도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운마지, 터 관련 운마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4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터 도당에 운이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분들은 터운마지를 통해 성부를 보실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터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수 있는 터고사 형식이 아닌 신의 제자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행하는 터운마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소망하시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2024년에 터운마지를 통해 성부를 보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터운마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 부정소멸, 터 부정소멸, 동토 부정소멸을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8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시기적으로 2024년에는 집이나 터에 부정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4년 한 해만큼은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세번 정도는 터와 관련된 부정 소멸하는 것이 좋은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미 집이나 사업장 내 동토 부정, 터 부정이 생겼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거나 일이 자꾸 꼬인다거나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4년에 터 부정 하나만이라도 잘 맞고 비켜가신다면 2024년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액막이 홍수마귀와 같은 부정 예방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 신체와 관련이 있는 부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4년에 몸으로 타는 부정을 미리 예방하고 부정이 생기더라도 부정이 타지 않게 하는 액막이 홍수마귀를 하신다면 2024년에는 실패할 수 없이 승승장구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정, 몸부정, 빙의 등에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피부정, 몸부정, 빙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동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나 피부정, 몸부정, 빙의 등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냐, 그렇지 않냐,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시기에 발동하냐에 따라 심한 경우 운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4년 본인의 음력 생월달 전에는 피부정, 몸부정, 빙의 등의 부정소멸을 하셔서 갑진년에는 계획한 일, 소망한 일을 이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방생하셔야 성부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1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방생은 업정 소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수는 없지만 업정 소멸을 통해 본인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미 저와 인연을 맺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매년 방생을 통해서 성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분들 역시 갑진년에는 방생을 통해 성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갑진년에는 방생을 하시는 것이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조상대우 상문 부정 소멸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특히 상문 부정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상문을 반드시 상문 부정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상문일지라도 시기적으로 2024년에는 상문 부정이 발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대우 역시 여러 형태와 방법이 있겠지만 2024년에 조상대우를 통해 조상원력, 조상의 도움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보다도 2024년이 중요한 시기이면서 운명의 갈림길에 놓인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상대우와 상문 부정 소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 경자생 GT분들이 2024년에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한 6가지 해법,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소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리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저희 쪽 지자분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부와 명예, 성공, 성부를 보시고 있다는 점만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도 1960년 경자생 GT생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